네, 오늘 무더운 날씨 속에 제주 곳곳에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5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를수록 여름철 소나기가 발생하는데 소나기 특성상 국지적으로 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특히 한라산과 서쪽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더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뜨겁고 습한 남동풍이 유입되는데요. 산맥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뜨거운 공기가 더 많이 모이겠고요. 대기 상하층 간의 온도차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시간당 30mm 내외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곳에 따라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에도 비 예보가 있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에 제주 동부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 오전 사이에는 제주 전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일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도 밤 사이에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북부 지역 27도로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남부 지역도 26도를 보이면서 후텁지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와 서부 지역이 31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오늘도 수분 섭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쪽 도서 지역인 비양도를 중심으로는 낮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내일부터 바람이 차차 강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곳이 많겠고요. 다음 주에는 지금보다 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